현재 구간의 시장 상황 진단해보고 종목 얘기도 챙겨보겠습니다. 지시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 자체로도 많이 떨어지고요. 물론 뭐 저점보다는 회복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종목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 구간 시장 상황을 진단해봐야 되는데 이럴 때를 기회로 오히려 좀 잡아봐야 될지 여전히 그래도 보수적인 접근이 맞다. 이렇게 두 개로 제가 나눠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쪽이 맞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도 지금 현재 글로벌 매크로 흐름들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현재 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고 실질적으로 CPI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았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았던 이유가 워낙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지금 CPI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져 있고 오히려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기준이랑 지금 현재 기준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우에다 총재, BOJ 총재가 또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대로 지금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흘러간다면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한 이번 연도 한 12월 달 정도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 뭐 좀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새로운 현상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당장에 뭐 다음 주에 선물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도 좀 길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 글로벌 매크로 흐름이 좀 나빠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뉴욕 증시가 많이 조정받으니까 좀 조정받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오른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최근에 2차전지가 좀 오르긴 했지만 뭐 아직 갈 길은 좀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밸류상 봤을 때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범 대표의 관점으로는 너무 우려할 것은 없다. 기회를 모색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관점에서 종목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다른 종목들도 많이 내리고는 있지만 우리 대장주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점검해주세요. 네, 반도체 지금 현재 뭐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거의 뭐 -10% 가까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뭐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뭐 외국인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매수를 하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이제 80% 정도가 다 삼성전자이면 SK하이닉스예요. 그중에 한 20% 정도가 뭐 전력 인프라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조선 쪽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수급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반도체가 그만큼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 반도체가 상승하지 못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 국내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레거시 쪽도 뭐 최근 좀 나왔던 얘기가 중국에서 사재기를 많이 했다. 상반기 사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DRAM 가격도 올라가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물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레거시 쪽에서의 ASP가 좀 올라간 이유는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해석할 내용들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적인 해석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HBM 수요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HBM 생산 라인을 많이 깔 수밖에 없고 그게 그렇게 된다면 뭐 낸드라든가 DRAM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을 뭐 지금 아무튼 레거시 쪽도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좀 삼성전자 좀 주가 움직임 좀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좀 차트를 보면 이제 88,000원까지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 7월 달에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7월 달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좀 이어나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조정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보면 이런 하락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8월 달에 블랙 먼데이를 먼데이에 있어서의 이제 크게 영향을 줬던 건 이제 BOJ의 금리 인상이었죠. 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걱정거리였는데 그 부분 또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좀 내려갔습니다. 네. 거의 전 저점까지 좀 내려와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전 저점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멀티플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내려갈 만큼 지금 이제 호재가 없냐? 호재 있습니다. IBM 쪽에서도 이번에 AI 칩을 개발했는데 그 부분들 전량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겠다는 내용도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뭡니까? 파운드리 쪽의 사업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고 지금 현재 TSMC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다 보니까 위기감을 좀 느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변화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는 분명 매수하시더라도 만에 하나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건 절대 손해보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정상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이 가격대 이상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도 이 가격대는 정말 우리가 매수해볼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탑 티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SK하이닉스 또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6%까지 좀 내려왔어요. 네. 전 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왔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쌍바닥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추세적인 반등이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 좀 생각한다면은 저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매수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TC 본딩을 만들고 있는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한미 반도체 쪽에서 또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베시를 좀 넘어서는 제품이 좀 개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베시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한 지도 좀 되었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단 베시 하이브리드 본딩이 우리나라 돈 대략적으로 한 130억 정도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한미 반도체 장비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우리가 다른 섹터도 한번 건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쪽 볼까요? 지금 현재 게임주들을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게임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7월 한 중순부터였나요? 계속해서 매수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리피킹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게임 쪽도 또 보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잘 나가는 게임 회사들은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못 나가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못난이로 지금 현재 하락 전환돼서 계속 못난이로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대형 게임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중에서 저는 탑픽을 크래프톤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1.58%예요. 지수가 지금 현재 -2.5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1.59%면은 상당히 좀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보게 되면 좀 수급상 보더라도 외국인들 오늘도 매수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매수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보면 8월 달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합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톤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기관 쪽은 최근 들어서 이제 보수적인 대응을 좀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왜?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매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반기 또 인조이라는 또 새로운 또 게임들도 좀 나오고 여러 게임들이 지금 내년에도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래프터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넷마블입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영업이익도 최초로 분기당 1,000억을 넘겼습니다. 이번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보셨던 크래프톤과 마찬가지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고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또한 우리가 크래프톤 못지않게 좀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크래프톤보다는 상승 탄력이라든가 차트 흐름들 자체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갭 하락으로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갭 하락으로 시작되었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이제 22평선 위치가 대략적으로 한 6만 1,000원 부근인데 6만 1,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6만 1,000원만 좀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타격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매수 전환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넷마블 또한 관심 있게 좀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조정받을 때는요. 일단 대형주가 정답입니다. 중소형주들보다. 그리고 네. 테마주도 좀 차지하면서 이런 이제 우리가 기회를 가져가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게임주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토픽은 크래프톤 이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외국인 수급이 붙고 있는 모습이 잘 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넷마블도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이쪽도 볼게요. 최근에 2차전지 쪽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또 차세대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쪽이 상승하는데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보게 되면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습니다. 자, 두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LG엔솔과 함께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한 지가 지금 꽤 되었습니다. 지금 한 6, 7년은 된 것 같아요, 같이. 그런데 그 가시적인 생산을 양산을 할 시점이 지금 2030년을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삼성 SDI가 상당히 좀 빠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이제 양산할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최근에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아니면 페라리라든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유명 스포츠카들 뭐 네. 3억대 4억대 하는 이제 스포츠카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전기 자동차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가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최근에 좀 제시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 또 폭스바겐 오늘 또 뉴스가 좀 나왔지만 안 좋은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대응을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폭스바겐이 좀 약간 좀 공장도 축소하고 있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독일에서 제일 나가는 게 벤츠가 아니라 오히려 BMW가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벤츠보다는 BMW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노스볼트 로부터 약 2조 원 되는 가량의 배터리를 받기로 했는데 기술력이 좀 안 됩니다. 노스볼트 같은 경우. 그리고 단 한 번 더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불량률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BMW 측에서도 우리 노스볼트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겠다.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헝가리에 보면 이제 삼성 SDI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량 두 배를 좀 늘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오늘 뭐 시장이 좋지 못한데 개파 하락으로 시작되었어요. 자, 시초가가 마이너스 3.9% 거의 마이너스 4% 정도에서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양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5일선 저항을 좀 받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5일선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계속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최근에 뭐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고 외국인들도 매도보다는 좀 매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들이 좀 더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좀 주가가 2차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뭐 LG 엔솔에 대해서는 많은 예측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은 일단 좀 8월 중순부터 해서 시작되었던 부분들이었고 지금 현재도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해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죠. 여기다 좀 외국인들 또한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SDI보다 지금 이제 더 안정적으로 좀 LG엔솔에 대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LG엔솔이 외형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의 3위 정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삼성 SDI라든가 다른 셀을 만드는 회사들에 비해서 LG엔솔이 좀 더 멀티플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외국인들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 네. 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투자 심리도 안 좋을 거고 지금 모니터를 꺼버릴까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호재가 있으면 악재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라는 감정이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오늘의 공략적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 현재 가격대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도 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상반기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터닝포인트를 좀 만들어줬죠.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되면서 빠르게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줬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뭐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8월달 수출 물량 동향에서도 1위를 보여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의,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SSD 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에 말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예측치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이제 3분기 실적 또한 발표일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박앤세일을 해줄 때 오히려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좀 목표가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1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K증권 쪽에서 12만 원도 제시했었고, 다른 증권사들도, 최근에 이제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포지션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라고 손절가, 저는 없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는 제가 같으면 체리피킹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흔들릴 때는 작은 종목 말고 그래도 견조히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수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